옷을 골라볼까나. 요즘 오버피스트가 유행인 것 같던데 살 필요 없이 아빠 정장을 입으면 될 것 같은 기분을 받았다. 한번 도전해보자.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어요. 민감 피부에 쓰기 좋은 시카 성분 선크림인데 향이 좀 강한 거 빼고 쓸만해요. 살짝 무르고 부드러운 컨실러인데 저는 커버보다는 모공이나 요철이 있는 부위에 사용하고 있어요. 컨실러가 모공 사이사이를 메꿔서 파운데이션 쌓기가 수월해지더라고요.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얇게 도포해서 스펀지를 사용해 아까 바른 컨실러랑 같이 블렌딩 해줬어요. 그 다음 쉐이딩을 해줄 거예요. 저는 얼굴 중앙인 코 쉐딩을 짙게 해주는 편이에요. 얼굴이 전체적으로 밋밋해서 코를 살리면 이목구비가 확 살아나더라고요. 눈썹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주는 편이에요. 오늘은 외곽선을 미리 잡고 안에 채워봤어요. 이 방식도 가끔 하면 재밌어요. 골드펄이 가미된 오렌지 섀도우를 눈꺼풀과 언더에 이어 발라줬어요. 이런 건 손으로 발라야 잘 발리더라고요. 블렌딩도 잘 되고 VT 팔레트 괜찮아요. 이번에는 이 색상을 눈 뒤쪽에 발라볼게요. 오, 오늘 블렌딩 괜찮네요. 갈색 아이라이너로 위 점막을 채우고 아이라인은 전반적으로 이 그림처럼 그렸어요. 파운데이션으로 입술색을 죽여주고 오늘은 레드 오렌지를 발라줬어요. 완성! 아빠 옷도 같이 입어서 완성시켜봤는데 핏이 별로네요.